우선 조국혁신당 조국 문제와 연련 관광에 대해서 라임 사태도 나왔는데 그 문제부터 조국혁신당 한번 다뤄볼게요. 최근에 이제 조국의 바람, 뭐 조국혁신당의 바람, 약진, 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권 지지층들이 거칠게 지금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 자체는 민주 진보 세력의 예인선이 되겠다. 뭐 자기들이 좀 끌고 가겠다. 지민 비조에서 이제는 비조 지민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례는 조국, 지역구는 민주당에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이라는 용어도 사자성어도 이제 바꿔쓰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딸들이 이제 아주 노골적인 적개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 글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이재명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것까지 제기가 됐고 각종 육두 문자, 개 XX 여러 가지 지금 막 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권 지지층이 이렇게 죽을 듯이 막 또 싸우기도 합니다. 물밑에서는. 저는 이거를 문명 갈등의 새로운 버전으로 봐요. 새 버전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친명이라고 하면 조국당은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뭐 서로 친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그 껄껄 웃으면서 뭐 악수도 하고 뭐 찾아가고 그랬지만 원래 두 사람 사이는 좋지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잊었을 수도 있지만 해경군 김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최병천 소장의 그 분석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명과 친문 그리고 호남.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친문이 없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친문의 문명 갈등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완전히 친명이 친문을 갖다가 선멸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사작용으로 풍선 효과로 이번에는 그 친문이 어디로 우르르 지금 가고 있는가? 조국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당에 누가 또 붙는가? 제가 봤을 때 호남도 붙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국당은 호남에서 그 후보 내야 돼요. 호남에서 저 후보를 갖다가 내면 지민비조가 아니고요. 지조비조가 될 수도 있어요. 지조비조. 아, 지역구도 그 조국당, 비례도 조국당. 그 다음에 신장식 변호사, 1호 영입 인재 신장식 변호사가 비조지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조국당이 민주당에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뭐에 앞서느냐? 뭐 당세가 앞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통성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 그러니까 야당의 정통성은 지금 명주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고 조국당에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야, 조국 전 장관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저런데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나와 가지고 당을 갖다가 만드냐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에 비유하면은 조국은 깨끗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혐의와 이재명의 여태까지의 그 실수와 여러 가지 처신 같은 것들을 비유해 보면은 조국은 오히려 조족지열이에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저보고 이재명 대 조국 잘생긴 거 말고 그냥 지지하는 거 누구 지지할래? 네. 이재명하고 조국 둘 중에 하나만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국하고 이재명 지지하지 않으면 너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조국 지지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 여당이 경계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이제 뜨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측을 들었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제2당은 민주당이 되겠죠. 제3당이 조국당이 될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뭐 경각심 가져야 되고요. 대비를 갖다가 세워야 된다. 여태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만 상대하면 되니까 이재명 상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밖에 막 떠들어.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반사.
그 뭐 아 뭐 검찰 독재다 어쩌고 반사 너는 사당화했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영부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 김혜경 씨는 뭐 법인카드 천만 원 과일값만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쉬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 된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하나는 조국.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이 이재명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뭐 지금 뭐 일찍 이찍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찍 1번을 찍은 사람들이 지금 2번을 찍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1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하는 꼬라지하고 공천 같은 걸 갖다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갖다 지지하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찍이 되잖아요. 아예 안 나가요. 그냥 아예 놀러 가지. 뭐 아예 뭐 이번 뭐 총선 망했다. 뭐 이 총망 이러면서 안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조국 혁신당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조지민이다. 그러니까 비례는 조국 찍어줘라. 그러면 안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혹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조국은 좀 찍어줘야 되겠네라고 갔다가 그러다가 아이 그 이왕 나왔는데 아예 그냥 지역구도 하나 찍자. 그러면서 민주당 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스스로 지지율보다도 조국에 의해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조국당하고 민주당은 결코 합당할 수가 없어요. 합당은 결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저렇게 조국당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지민 비민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민 비민은 말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지조비조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지역구에 공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국이라고 하면요. 저기 호남에서 그 분명 호남에서 제가 봤을 때 그 공천을 갖다가 하면 최소한 한 너댓석은 더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조국 효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 뭐라 할까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 몇 석을 더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조국 혁신당 지지율 상승의 원인에 관해서는 뭐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은 싫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느 언론사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심판해야겠다. 윤정부도 심판해야겠다. 이런 야권 지지층의 성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지만 이재명은 싫어. 그렇지만 조국의 그간에 보니까 좀 불쌍하다. 너무 가혹하게 정치적으로 순환을 겪었다. 이런 정서가 뭐 야권 지지층이 있는데다가 상당히 선명하게 강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쪽에 끌리는 야권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파이가 커지면서 실제 투표장에서 조국 때문에 좀 끌려가지고 왔던 사람이 나온 김에 민주당도 찍어주는 이런 야권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좀 분석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지층들은 그간의 민주당 공천원 확살 과정에서 사실 움츠려있던 야권의 지지층들인데 이 층이 파이가 커진다기보다는 지지층이 결속을 한다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좀 분석도 있고 또 하나는 조국의 바람이 일정하게 조정기를 거쳐가면서 그 부분은 좀 바람이 일부분은 빠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원래 파이가 이만큼이었는데 네.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 이번엔 잘 되겠지 좋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나갔던 일부가 다시 뭉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하면은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축 당선 케이크 자르고 그럴 때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 뭐 당선될 수 있는 데가 뭐 이쪽 영남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이라도 축 당선 케이크 잘라도 되는데 자기는 당선될 거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박빙 지역구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그 엄격하게 스스로 이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진짜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4주도 안 남았어요. 그 4주 뒤 수요일에 지금
그 총선이거든요. 그러면 4주 뒤 이맘때쯤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당선 결과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누가 패배했는지, 누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제 1당은 어딘지, 과반수 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4주 뒤 이맘때쯤이면 명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4주 그 남은 시간을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열심히 간절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더불어민주연합에 지금 내부에 파열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시민단체 몫으로 지금 여성 1, 2로 후보 선정을 했던,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연합정치 시민의 측에서 후보로 추천했던 두 명의 인물, 전지혜, 정영희, 이 인물들이 뭐 종북이나 반미 논란으로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사실은 이제 컷오프 됐네요. 네네. 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죠. 이 사람은 병역 거부 문제로, 본인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셔서 군 복무를 거부했죠. 근데 난 안 간다. 거부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게 군대 거부하는 군 복무를 거부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더불어민주연합 측 내부에서 컷오프한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민주당과 제야 쪽 시민단체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 간의 갈등,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에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이라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세 당이 합쳐진 게 새진보연합이고, 마지막으로 연합정치 시민회의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 그 단체가, 내 당과 시민단체가 이게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위성정당인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합의를 갖다가 했느냐. 민주당 세석, 새진보연합 세석, 그 다음에 새 연합정치 시민회의 내석,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연합정치 시민회의에서 내석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4명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둘 여자 둘인데 1번이 전지혜, 그다음에 12번이 남자인 김윤, 그다음에 17번이 여자인 정영희, 그다음에 20번이 남자인 임태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전지혜는 그야말로 결의 하나 쪽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실질적으로 진보당,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옷을 벗은 거고, 정영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세석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진보당 세석은 누구누구 가져갔느냐. 장진숙, 전종덕, 그다음에 손솔, 다 이 사람들이 진보당의 공동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 세 사람은 공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영희까지 들어가면 세석이 아니라 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지혜까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다섯석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단체 쪽에 몫의 한 명은 누구냐? 김윤 교수예요. 김윤 교수는 누구냐면 서울대 의대 교수니까, 아마 김윤 교수 12번이니까 당선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공천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임태훈 씨인데, 예. 임태훈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군인권센터 소장이에요. 그래서 군대 관련해가지고, 군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항상 나와가지고 뭐 문제가 많다 이랬던 사람인데, 사실은 임태훈 씨 자체가 그렇게 클리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태훈 씨가 병역을 거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봐서 임태훈 씨가 컷오프가 된 건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임태훈이
20번을 받았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조국당이 없고 그랬으면은 20번까지 갈 수 있을까 간당간당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국당이 등장해가지고 조국당 열석, 민주당 열석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번인 임태우는커녕 12번인 그 김윤 교수도 뚜껑을 열어봐야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임태훈 그 소장이 전 소장이 컷오프가 됐든 말든 그건 뭐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긴급 현안이 발생을 해서 라임 사태, 김봉현 씨의 민주당 정치 공작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사건을 좀 주로 다루게 됐습니다. 다른 현안들이 다뤄야 될 사건들이 많고 특히 정봉주 지금 저기 나옵니다만은 정봉주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다뤄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오늘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도 정씨니까요 정봉주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조금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관련해서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네네. 네, 아쉬움이 없답니다. 네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